뭔가 이상해지. 아니 뭐가? 아니, 뭔가 비릿한 냄새가 났던 것 같은데. 그 네 인중 냄새 아니야? 네? 하나 둘 셋 야! 뉴스 보자 뉴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5번 뉴스 아나운서 예수건입니다. 자,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인혁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희대의 살인범 박순철이 탈옥하여 수배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살인범 박순철의 몽타주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지금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들 집에서 문 걸어 잠그시고 다들 이 해당 아니 뭐라고 탈옥이라고? 세상 조용해. 아이 그러게요. 아이 거기다가 살인범이래. 아이 살인범이 탈옥이라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아니 아빠 안 무섭게 이런 거나 봐. 난 이거 봐야겠어. 띵. 아 누가 왔네. 아이 누구세요? 응? 누구세요? 아이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아, 이사 온 기념으로 인사 좀 드리려고 왔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세요? 아유 요 이사 오셨는데 아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아 저는 이만 돌아가 봐야 해서요. 아 근데 뒤에는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 우리 아들이에요. 아 리아야 옆집에 새로 오신 아저씨래. 아 청년인가? 아 잘생기셨네. 아 어쨌든 인사드려 리아야. 안녕. 그래. 아 그럼 저는 이만. 오. 아 누구였어요? 아니 옆집에 이사 왔다네. 그래서 쿠키도 줬어. 아 그리고 잘생기셨던데. 잘생겼어? 근데 저 옆집 아저씨 뭔가 이상해지. 아니 뭐가? 아니, 뭔가 비릿한 냄새가 났던 것 같은데. 그 네 인중 냄새 아니야?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하다구. 아, 배고프다. 리아야. 아 빨리 예방일 넣어봐. 아. 분리수거차 왔다 가기 전에 빨리 이거 가지고 가서 이 쓰레기 좀 분리수거하고 와. 알았지? 싫다. 리아 싫다. 리아 짱 싫다. 꿀밤 따커. 아 빨리 갔다 와. 시루다 짱 시루다. 아니 빨리 갔다 와. 시루다. 자. 자. 뭔 쓰레기를 저렇게 힘들게 버리고 있는 거지? 아니 뭐 저기 도와드릴까요? 혹시 봤니? 에? 뭘요? 아예 안 도와줘도 된단다. 아 쓰레기 버리러 왔니? 예. 아 그러면 아저씨한테 주고 가렴. 아저씨가 채워줄게. 아니에요. 엄마 저한테 시킨 거라서. 그냥 아저씨한테 맡기고 들어가렴. 착하지? 네. 못 받겠지? 어? 아니 TV에서 긴급 소포를 하네. 아. 안녕하십니까. 모닝뉴스의 모닝입니다. 아, 긴급 속보입니다.
잉여 마을의 분리수거 통해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피해자는 둔기로 얻어맞은 흔적이 있으며 둔기로 얻어맞기 전에 대량의 수면제 섭취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경찰은 빠르게 수색 중이고 범인이 수법을 보았을 때 탈옥을 했던 아 박순철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아 경찰들은 같은 범인의 소행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분리수거 통해 시체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문을 잘 걸어 잠그고 조심히 하길 바랍니다. 아 이상 모닝뉴스의 모닝이었습니다. 아유 요즘 뉴스가 어? 세상이 너무 무서워. 어? 근데 있잖아 여보. 이 근처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그 쓰레기장 아니야? 아이 그런가 보다. 이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라고는 거기밖에 없는데. 아유 그러게요. 설마 리아 왜 그래? 사실은 어제 밤에 엄마 심부름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갔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수상하게 막 쓰레기장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쓰레기도 가져가서 버려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쓰레기를 대신 분리수거해주는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리아야 그냥 너를 응? 버리지 그랬니? 응? 응? 아니 리아야 응?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여기 쿠키랑 우유 좀 먹어봐. 응? 아주 맛있는 거래. 아 그래 응? 옆집 아저씨가 어제 이사와서 줬던 그 쿠키잖아. 아이 맛있겠네. 난 안 먹을래요. 옆집 아저씨 뭔가 끔찍하단 말이에요. 난 안 먹을 거야. 아유 나 좀 가서 후회하지 마. 아유, 그럼 엄마 아빠가 다 먹지 뭐. 아이 그 내가 다 먹어야지. 설거지도 끝났고. 왜 이렇게 졸리지? 잠깐 식탁에 앉아서 낮잠이나 잘까? 왜 이렇게 졸려? 아 맞다 리아야. 뒷뜰에 가서 빨래 좀 걷어 와 알았지? 엄마가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잠이 오냐? 리아를 버려야 되는데. 조상 빨리 걷어야지 빨리 걷어야지. 아이 빨리 다 걷었다. 아빠 엄마 다 걷었. 엄마 아빠? 방금 사라졌나봐. 아직 아빠 이 발냄새랑 엄마의 정수리 냄새가 나고 있어. 아빠 발냄새 취한다.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여기야.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 납치됐어. 들어가기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희 부모님이 납치됐어요. 이곳으로 와주세요. 좋았어. 엄마? 아빠? 엄마? 냄새가 분명 이곳에서 나는데? 어? 여기서 냄새가 진한데? 설마? 어? 이곳에 지하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무섭잖아. 엄마, 아빠.
이건 TV에서 봤던 그 살인범? 이건 그 아저씨? 그럼 우리 집 옆에 이사 왔던 게 이 살인범이 성형수술을 해서 이사 왔고 또다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던 건가? 엄마야? 아빠 어딨어? 엄마야 아빠야 일어나봐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주마 잘했군 오랜만에 써는 맛있겠어 무기가 필요해 문을 열 무기가 필요해 좋소 여기 삽이 있네 엄마 아빠 빨리 보여드릴게요 엄마 아빠 큰일 났어 얼른 일어나 엄마 아빠 뭐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어떻게 들킨 거지? 그래 맞아 너희 엄마를 이제부터 죽일 거란다 어! 야, 경찰이네 이 녀석들 딱 잡았어 이런 젠장 안주하십시오 경찰입니다 저기 범인 있어요 저기요 빨리 따라가자 아니 여긴 없는데 아니 아니 어? 이런 젠장 놓쳤어 예수께 아니에요 여기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 네? 여기 있다고? 딱 봐봐 오? 진짜 어떻게 한 거지? 자식 드디어 찾았다 박순철이 자식 잡았다 박순철이 자식 손들어 빨리 항복하고 나와 진짜 이렇게 잡힐 줄이야 뭐 때먹은 녀석 인간의 변명을 잡은 거야 빨리 들어가 연쇄살인마 응? 박순창이 젠장 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 네, 저기 차 짓 가는데요 야 나도 데려가 아휴 여보 에? 리아가 어? 우리를 살려줬어 그러니까 우리 리아가 최고다 아휴 아니 아무래도 쿠키에 수면제 같은 게 있었나봐 리아야 네 그 좋은 꽃 때문에 너가 엄마 아빠를 살린 거야 맞아 미션 클리어 정말 고맙다